오늘은 그냥 케이스 그냥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요거 하겠습니다. 자, 12700F 아수스 Z690 CL14 3200 G스킬 플레어 아수스 3090 로그 스트릭스 기가바이트 어로저 SSD고요. 앱코의 H2000 스마트 쿨링 아이구즈의 GF850 골드 그리고 EVG의 CLC280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케이스 DB 한번 보고 가죠. 앱코의 스마트 쿨링 제품이고요. 자, 이 제품은 그 보시고 있으신 분들이 좀 몇 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가격은 86,500원이네요 네, 하드디스크 가이드는 이제 하드를 여러 개 달 수 있는 건데 달게 되면 그래픽 카드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뗄 겁니다. 그 하드베이 뗐을 때 410이다 치면 하드베이는 빼더라도 기본 두 개는 달 수 있습니다. 기본 펜 4개, 펜은 몰렉스 타입으로 다 이어서 쓰고, 필터 있고요. 전면 메쉬, 측면도 메쉬고요. 타입 C 있고, 수냉 쿨러 호환성이 좋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F4 거 제품을 예전에 했는데 H10이네요. H10. H10이라는 제품의 후속작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오늘 케이스는, 자, 오늘 케이스는 내 돈 내 산이고요. 네,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협찬은 없다. 측면 필터는, 측면 홀을 좀 보는데, 자, 측면 홀이 좀 상당히 커서 이 필터는 반드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터를 써도 그래도 측면에 홀이 있다는 게 어딘가 싶습니다. 네. 측면에 홀이 있는 거는 외관상으로는 막 엄청 이쁘진 않은데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전면 같은 경우는 이 메쉬가 좀 촘촘하거든요. 생각보다 이 정도면 일단 여기 전면에는 지금 스펀지가 같이 덧대어져 있는데 저라면 스펀지를 떼고 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 정도면 먼지가 걸리긴 걸릴 거거든요. 근데 아주 많이 걸리진 않을 거야. 그래도 팬이 있으니까 먼지 필터를 붙이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여기다 먼지 필터를 붙이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홀 크기를 감안하면 먼지 필터를 붙이면 거의 통기가 안 될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스펀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자, 그래서 저는 이 스펀지를 다 뗐습니다. 요 정도면 먼지 거르고 나머지는 팬에 묻을 거예요. 제가 케이스를 보는 관점에서는 요 정도 전면 홀이 맥스라고 봐요. 맥스. 요거보다 더 그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흡기가 힘들어. 일단 라이저 슬롯이 있네요. 라이저 케이블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롯은 재활용 불가 슬롯. 제가 봤을 때 악세사리가 추가로 있을 것 같은데 악세사리 좀 볼게요. 여기 재활용할 수 있는 슬롯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네.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있는데 뭐 생각보다 친절해요. 네,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요거는 좀 설명서답네. 네, 설명서답다. 그리고 이쪽을 좀 이어서 보게 되면 여기 하드 슬롯에도 큼직큼직한 나사들을 사용했고요. 이거 아랫부분하고 측면 부분은 저렴한 케이스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셰시는 두꺼운 편이다. 이 정도면 셰시는 괜찮은데 이 케이스는 원가 절감한 느낌이 나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다. 생각보다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선정리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필요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네요.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괜찮네요. 생각보다 편의성을 많이 도모한 제품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드베이를 전부 다 떼겠습니다. 이건 뭐지? 아, 여기 스펀지가 있는 이유는 하드베이 때문이구나. 자, 그럼 조립해 보도록 합시다. 아이오 실드는 장착 안 합니다. 예,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제 거예요. 케이스가. 예, 공인인 게 아닙니다. 귀찮아서 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공간 자체는 아주 넓습니다. 그죠?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끝났어요. 쉽다.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정리 홀 위치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저는 뭐 기본기가 훌륭한 제품이 아닌가 지금 조립하면서 그런 생각이. 이런 제품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제품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뭐 상중하로 치면 하? 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 그래서 요거는 진짜 별로 불만이 없겠다. 특히나 조립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바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식량 같은 경우는 매쉬해야 돼요. 네, 먼지 많이 들어와요. 먼지 많이 들어오니까 망하셔야 됩니다. 기본팬은 PWM이 되기 때문에 풍량 자체는 손도 괜찮고. 자, 결과 봅시다. 자, CPU 스코어는 35,050점, 59도, 네. 그래픽 63도.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에코의 H2000 스마트 쿨링이란 제품입니다. 가격이 아까 8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케이스를 보니까 일단 그래픽 사이즈가 410mm예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장성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 통기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팬도 좀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조립할 때 그런 홀 위치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 잡을 데가 별로 없는 케이스다. 다만 이제 요 케이스는 좀 뭐랄까 외관적인 부분이 제 스타일이거든요. 솔직히 이런 투박한 스타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얘는 있잖아요, 이쁜 거는 좀 제쳐두고 완전히 기능에 중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8만원대 케이스를 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요 제품 제가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코가 이제 케이스가 라인업이 X 많잖아요. 에코는 보면 케이스가 너무 많아. 솔직히 그 케이스들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 근데 가끔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딱 보니까 구매하더라도 큰 불만 없을 거고요. 케이스에 돈 더 쓸 일 없으실 거예요. 구매하시고 나면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아마 그 월간 견적해서 마지막에 부품 목록 들어갈 때 항상 요 케이스가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간만에 마음에 드는 케이스를 또 하나 발견했네요. 여튼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 에코의 H2000 스마트 쿨링이었습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